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3회차 우리 이제 3과목이죠?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험은 조금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핵심 이론만 충실히 이렇게 좀 하셨으면 16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실게요. 자, 41번인데, 기본법령상 화재 피해 조사 중 재산 피해 조사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초점이 재산 피해죠.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 왔다 보니까 뭐냐면 소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요걸 갖다 우리 수선 피해라고 하죠. 탄화, 용융, 파손, 그다음에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자, 이게 과연 이제 재산 피해냐? 자, 이거 뭐예요? 인명피해죠, 인명피해. 인명피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죠. 연기, 물품 마찰, 화재는 폭발 등의 피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산 피해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자, 인명피해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네,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 규칙에 보면은 화재 피해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명피해 조사와 재산 피해 조사. 그래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이게 인명피해. 나머지는 재산 피해. 42번 뭐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 안전거리. 즉, 중요한 거는 뭐, 안전거리에 돼 있죠. 안전거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소 등으로부터 확보해야 되는 수평거리를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수평거리가. 자, 그랬을 때 보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30m. 이게 뭐예요?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극장에 관련된 거는 이제 30이다. 그렇죠? 학병 극 3.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제 가스에 관련된 건 20이다. 자, 가스는 20이다. 맞죠? 세 번째,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합니다. 자, 특과 35,000 초과하니까 5m 이상이다. 맞고요. 만약에 35,000V 이하다. 자, 이해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 자, 3m. 이렇게 되겠죠? 4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유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몇 m? 50m 이상이죠? 이게 답이 자,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예, 주거는 10이다. 자, 주거 10.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으면, 제조소 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로부터, 자, 확보해야 되는 뭐예요? 수평거리 갖다 얘기하는 거죠, 수평거리. 자, 이 수평거리를 바로 이제 안전거리다. 그러니까 주거일 때는 이제 10m 자, 이상의 공간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죠. 1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학병, 극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는 50. 문어. 자, 가스에 관련된 거 20. 그리고 35,000 이하일 때는 앞에 거 3m, 초과할 때는 뒤에 거 5m.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일, 가리, 학병, 극삼, 문, 오. 그렇죠? 그다음에 자, 전압 이하는 3, 초과는 5. 이렇게 되어 있죠. 43번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허가를 받자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원래는 허가를 받고 얘를 바꿔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성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자, 이거 상당히 출제 많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존에 나왔던 거를 살짝 바꿨죠. 자, 농해, 축산, 수산, 농축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지정수량 20배 이하가 되는 거죠. 난방, 건조를 하기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다. 자, 그래서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 농축수,
난방 건조 지정 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산용 건조시설 지정 수량 20배 이하 자 20배 이하 수산용 20배 이하 농해용 난방 20배 이하 그럼 1, 2, 3번이 다 틀렸네요. 그럼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주택의 난방시설 주택의 난방시설을 따 위한 저장소 또는 네, 취급소는 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취급소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난방시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난방시설 위한 저장소 취급소가 되는 거죠. 주택 난방 저장소 취급소 이렇게. 그 다음에 농해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 건조 자, 20배 이하 저장소. 자, 요렇게 해서, 머리 글 따서 좀 외워두세요. 네, 그러면은, 네, 기억이 좀 오래 갑니다. 준한저치 농축순환, 건 20조. 예, 네, 농축순환 건 20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4번.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뭐라 하세요? 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보면, 재원 설비를 신설, 개선하거나 재원 구역을 증설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개설. 개설이라는 용어는 아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과, 기존에 있는 거와 층수 면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싹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개설이라고 합니다. 개설. 연소방지 설비를 신설, 개선하거나 살수 구역 증설할 때. 맞죠?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 설비를 신설, 개선하거나 방호, 방수 증설할 때. 이 간이 스프링클러는 맞는데 캐비닛형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자, 캐비닛형은 거의 뭐 냉장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설치를 갖다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공사 감리자가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신설, 개설, 방호, 방수 구역 증설할 때인데 여기서 이것도 기억을 해야죠. 호슬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호슬 방식은 제외한다. 답은 3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큰 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범위인데 소화전을 신설, 개설, 증설, 스프링클러 설비 등 신설, 개설, 방호, 방수구역 증설할 때 그러니까 폐쇄형 애들은 보통 방호구역이라고요. 개방형 애들을 쓸 때는 방수구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캐비닛형은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인데 호슬 방식은 제외한다.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 탐설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신설 개설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 설비 신설 개설, 통학 감시설 신설 개설, 비상 조명 등 신설 또는 개설, 소화 용수 설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소활동 설비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재원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비상 코넨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방위 설비 자 이런 것들이 다 공사 감자 지상 대상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앞에 있는 요거 위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은 요것만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